보건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면서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영혁신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 지방공기업 발전에 헌신하신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가평군수 김성기. 주민 국민 증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가평군의회 의장 송기욱. 이상으로 공단에서 준비한 20만원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상우 이사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열정과 소신 덕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직원 직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하여 교육 만족도 향상과 직무 능력 제고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한덕공체육관 자치운영협의회장으로서 이용 고객과 공단 간의 상호 유대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간의 업적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고객의 건강 증진, 공단 이미지 제고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이 해에 담아드립니다. 네,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20개 사업장에서 155명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평을 대표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3년 연속 90점 이상을 받아 친절한 공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5년이 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이런 한마음 성명회를 가정을 받습니다. 우리 백병선 이사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냐고 수고들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이러한 분위기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늘 항상 갖고 또 경영에 있어서는 늘 또 찾아오는 그런 가평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